오케이, 배준호 80 읽기 연습입니다. 볼까요? 예. 네, 아니구나,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테스트 해야 되나요? 오케이, 아니요, 여기는 아닌데. 자, 시작해 볼까요? One cool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Deckyard 아니야? Deckyard. Deckyard 아닌가요? 오케이. 놀리는 거야. 아, backyard 맞지 않나요? Backyard야, Deckyard야. Backyard요. B야, D야 저거? B요. One cold winter night. One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In the backyard. Hey. 추운, 아니, 어느 날, 어느 추운 밤에, 겨울 밤에, 11살인 프랭크가 있었다. 뒷마당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게 어디야? 아, 언제? 오케이. 언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가 아니에요? 누가? 누가? 11살 프랭크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듣고 싶습니다. 아, 해요? 언제 11살인 프랭크가 뒷마당에 있었니? 오케이, 11살인 프랭크는 언제 뒷마당에 있었니? 영어 표현? When when did 11-year-old Frank is in the backyard. 오케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누가고 얘가 다네요.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늘 when was when was in when is when when was 11-year-old Frank 뭐 하다 말아요. 프랭크 is in the backyard. 읽으세요. He is happy. 문음을 만들어 보세요. Is he happy? 읽어보세요. She was tired. Hey, she was tired. She was tired. 문음을 만들어 보세요. Was he tired? Was he로 갑자기 바뀌어? Was she tired? Was she tired? Oka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무슨 did가 도대체 왜 튀어나와? 응? 하다시야? 아니요. 어?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as 11-year-old Frank in the backyard? When was 11-year-old Frank in the backyard? 그래서 요거 완만 길어봤자 it 프랭크인데?
프랭크 니까인 아닌가요? 어? 남자 아,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 읽어보세요. He was. He was. 읽어보세요. Was he? He was he 만들면 기본적으로 he was니까 누가다 만드는 방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he was였고 묻는 말을 was he 하면 되는데 문 did가 왜 튀어나오는 거 도대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winter I went in I inside. he drank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and then went inside. went inside.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He 됐습니까?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그가 프랭크가 한두 가지 행동을 프랭크가 뭐 했고 마셨고 그리고 그런 다음 갔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그는 마셨다. 조금 약간의 달콤한 설탕 물을 그리고 그런 다음 그는 갔다 안으로 집 안으로. 네, 그래서 뭐 설탕물 좀 마시다가 집안에 가버렸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중에서 여기서는 그런 그런 다음. 다음.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 sweet sugar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가 안 마셨니? 오케이.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he drin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drink? What did he drink? Drink 했더니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오케이,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But he forgot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to take his drink.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나 그는 잊었다. 그의 음료수를 가져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이 드링크 무슨 뜻이야? 에? 여기에 드링크 마셨다. 맛이 나겠지. 마시다. 오케이 여기에 드링크는 음료수. 오케이 그래서 맛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오케이 히스 드링크니까 히스의 뜻은 히스는 그의. 그의 맛이다야 그의 음료수야. 음료수. 오케이 여기서는 음료수란 음료수. 뜻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his drink의 뜻은 음료수를 가져오다. 오케이 to take his drink가 될 수도 있었던 몇 가지 뜻? 아, 될 수도 있어. 뜻이야. 음료수를 가져오는 거, 음료수를 가져가기 위해, 음료수를 가져가기 위하여 음료수를 가져와서 오케이 중에서 그가 잊었다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음료수를 가져오는 것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은 저 요거 그 to take to his take his drink 그런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forget? 오케이 뜻은 무엇을 그가 잊었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his drink 그런 대답 듣고 싶으면 그의 음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의 음료수인데 어떤이냐 이게? 그럼 이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무 무엇? 그래.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가 잊었니? 가져오는 것을 그는 무엇을 챙겨와야 되는 것을 깜빡했었냐 라는 질문 영어 표현 What did he forget to t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챙겨와야 되는 것을 Why 깜빡해? did he for 응? Why? 아, why라고 했나요? 네. What did he forget to take? What did he forget to take? 했더니 He forgot to take his drink. He forgot to take his drink. 이거? Yes. Okay. 그래서 계절이 언제야 지금? 겨울. 겨울이고 날씨는? 추워요. 콜드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그 뜻은? 그 다음 날 그는 morning의 뜻은 없나? 아,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보았다 그의 음료수를.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그래서 it was frozen. It was frozen. 뜻은 그것은 얼었다. 얼어 있었다. 그것은 얼어 있었다.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그의 음료수. 영어로 바꾸면 his drink. His drink. 읽어보세요. His drink was frozen. His drink was frozen. 음료수는. 오케이. 그래서 froz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뜻이 뭐야? 얼었다. 언. 이름? 진이가 아니고 어떤 음료수가 됐대? 어느 음료수가 됐대?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의 음료수는 어땠었니? 얼어 있었다 이러겠네요. 그의 음료수는 어땠었니? 영어 표현 How did he 잠시만요. 아니네요. did를 가 아니고요. 그 how was he drink? His drink 안만 길어봤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안만 길어봤자 he. 남자야 음료수가. 아니. it. 그거 어땠었니? How easy? 응? How was it? How was it?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그의 음료수는 어땠었니? How was his drink? How was his drink?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his drink? How was his drink? 했더니 His drink was frozen.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was his drink? 뭐라고? How was his drink? 했더니 His drink was frozen. His drink was frozen. Okay. 그래서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했더니 스틱이 있었다. 스틱도 우리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대기가 있어. 나 그의 음료수 안에. 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There is a stick in his drink.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There is a stick하고 there was a stick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거형이 There is a stick은 무슨 시제에 막대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현재에 있다는 얘기고 There was a stick은? 과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의 발명 과정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됐습니까? 네. 우연한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난 발명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was a day야 갑자기. There was a stick his drink in his drink. There was a stick. There was a stick. There was a stick.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In his drink. In his drin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He used. He used it to mix the drink. He used it to mix the drink. To mix the drink. 뜻은 그가 사용했다 그것을 그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오케이 잘했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 음료수 안에 있는 막대기. 오케이 그러면 it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stick. he used stick. 그냥 stick이야? 어 아까 얘기했는 거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거 the stick. the stick.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to mix the drink 그런 대답 듣고 싶으면 Why? 아 잠시만. 오케이. Why did he use the stick? 네, 뜻은 왜 그는 사용했니 그 스틱을 오케이. 막대기를 그럼 막대기를 왜 사용했습니까? 음료수를 섞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use the stick? Why did he use the stick? 했더니 He used the stick to mix the drink. 오케이 갔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누가 있을 때 어젯밤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사용했었답니다 말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그게 꽁꽁 얼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어떤 아이스크림의 모양이 떠오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He poured. Poured 맞나요? Pulled. He poured. Soiled 살짝 넣어주면 돼요.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ome out too. Okay. 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Came. Okay. He pulled the stick out.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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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가 스틱을 밖으로 꺼냈다. 꺼냈다. 그리고 그의 언 음료수를 밖으로 꺼냈다. 밖으로 나왔다. 또한 그 막대를 밖으로 꺼냈더니 막대가 안에 있는 음료수가 얼어 있었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음료수도 같이 딸려 나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안만 길어봤죠? I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ad as did. 전부 과거에 그는 당겼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나왔다. 그러니까 두 개를 누가 다 그리고 또 다른 누가 다를 end로 연결해놨습니다.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delicious as candy. 뭐 빼먹고 읽었어요.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As cold as ice. And as cold as ice. And as cold as ice. 예, 뜻은? It, 아니, 그것은 그것은 살 사탕보다 달아. 사탕보다. 사탕만큼 달아. 맛있었고. 고 그것은 it was it. 오. 그래서 여기서 뭐? It was. It was as sweet as sugar. 이거 필요 없고요. 그것은 아 그것은 설탕만큼 달았고 그리고 그것은 얼음처럼 시원했다. 차가웠다. 그래서 생략된 말들 다 넣어서 다시 이제 읽어주세요.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sweet as sugar. And it was as cool as ice.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맞죠.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뭐뭐만큼 어떤, 뭐뭐만큼 어떤. As delicious as candy. 맞죠. As sweet as sugar. As cold as ice. 됐습니까? Yes. 비교 표현인데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보다 이러면 비교급이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얼음보다 더 차가웠었다라는 표현은 It was colder than ice. Yes. 뭐라고요? It was than cold and ice. It was colder than ice. It was colder than ice. It was colder than ice. It was cold. 10 hours. 그래? Ice. colder than ice. It was colder than ice. It was colder than ice.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은 차가웠다. 아니. 얼음처럼 아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그것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이건 비교급 표현이라고요. 뭐뭐만큼 뭐뭐하다는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급을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예. 근데 얘 비교급이 콜드의 비교급이 콜드고 더 차가우니까 뭐뭐보다 더 어떻다 할 때는 비교급 된 비교 대상 colder than ice 얼음보다 더 차가우니 뭐라고요? colder than ice 얼음만큼 차가우는 as cold as ice cold as ice라고요. 오케이. It was a frozen lollipop. It was a frozen lollipop. 그것은 막대 사탕 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롤리팝은 벌써 있었나 봐요. 그렇나 보네요. 롤리팝은 이미 있었는데 프로즌 롤리팝의 탄생이네요. 오케이. Now it now was cold. 전 전화를 이거 다시 읽어 보세요. 뭐래?
now we call call it a protein. Protein이 아니라 popsicle. Now we call it. We call it popsicle. Popsicle. Now we call it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Wow, we call it a popsicle. Wow라고? Now. 좀 제대로 좀 읽어봐. Now we call it a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이상하게 또 읽었다. Wow. We call it a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뜻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른다. 아이스크림 팝시클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 팝시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우리가 부르니?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니? 우리가 지금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 팝시클이라고 불러. Why? 자꾸 why 된다. What? 자, what do we call it now?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ow, do we call it now? 뭐라고? Now do we call it now? 야, 어, 팝시클이 n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요. What we call it now? 뭐가 또 틀렸고요? What do we call it now? 뭐 물어봤더니 Now we call it popsicle. Popsicl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수고했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녹음 한번 더 하시고요. 읽기 연습. 예. 오케이. 프린트 챙겨 가세요. 지금 학원을 빨리